Pick the size.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이번 겨울 코트 코디 모음집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작년에 내가 입었던 코트 코디랑 재작년에 입었던 나의 코트 코디까지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내가 작년에는 어떻게 입었지? 그럼 올해에는 어떻게 입을 거지? 뭐 그런 거 이제 같이 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타로 과거로 돌아가, 새끼야! 작년에 입었던 나의 코트 코디. 더플 코트를 아주 귀엽게 스트라이프에다 매치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네. 인스케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코디들. 사실 지금 방금 전에 보여준 코디나 지금 이 코디나 언제 입어도 이상하지 않을 코디잖아. 지금 입어도 괜찮고 내년에도 입어도 괜찮고 그런 코디들을 했었다. 작년에 안정적으로다가. 아,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매치를 했지. 과감한 패턴, 과감한 컬러의 머플러를 착용해준 나의 용기 새끼야. 근데 살짝 젖은 머리로 약간 힙스러운 감성 가지고 가졌어. 요 정도 코디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검정색 코트만 입는다기보다는 컬러 선택을 조금 더 공을 들여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코디. 나는 이런 코디도 지금 입어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냥 코트에다가 힙스럽게 이런 호피 팬츠 매치하는 거. 아, 무심하고 좋아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스타일링입니다. 예. 다음에 요거. 요 더플 코트. 요것도 좋아. 요것도 지금 입어도 이상하지 않을 코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남자 패션은 막 그렇게 빨리 바뀌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예. 적당한 선에서 깔끔한 거 한번 사가지고 매치하면은 그냥 뭐 2, 3년간은 주구장창 입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 요거는 작년 가을쯤인 것 같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발막한 코트 같은 걸 이렇게 그냥 매치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입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근데 요런 코디는 나는 이제는 못하겠어. 트렌드가 아니어서 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좀 체격이 너무 커지고 머리도 짧아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좀 미니멀한 코디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 내 와꾸 문제가 살짝 좀 있는 것 같아 그거는. 요런 코디들, 클래식한 느낌으로 가는 코디들 지금에도 이상하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코트 코디들, 여기서는 이제 신발만 바뀌면 올해에도 코디에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 근데 지금 이 마르지엘라 신발을 신어도 이상하진 않단 말이야. 하지만 난 지금 신는다면은 조금 더 다른 신발로 매치를 할 것 같아. 작년에 재미 많이 봤으니까 이미 이 탑이 신발로 말이에요, 새끼야. 작년에 이제 이런 코디를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런 코디들도 코트를 가장 편하게 좀 약간 스트레이트하게 매치하는 사람들이 후드에다 많이 매치를 하는데 이 코디도 지금에도 이상하지 않고 내년에 해도 이상하지 않을 코디라고 나는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예. 이런 코디들도 지금에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야. 캐주얼하게 풀어낸 거. 근데 모자를 그냥 무심하게 써줬지. 코트에다 모자 쓰는 거 나 너무 좋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유행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내 마이웨이로 그냥 이렇게 입으시면 된다고요. 예. 이거는 3-4년 전 코트 코디라고 볼 수 있거든. 뭐 이런 식으로 말 안 되는 대가리 크기. 요 정도 컬러 매치도 지금에도 나쁘지는 않다. 근데 내가 이때는 조금 테일러드한 코트를 즐겨 입을 때여가지고 보면은 코트가 약간 이런 식이야. 그냥 힌티에다가 청바지에다가 로퍼 신고 이렇게 코트 입는 스타일. 이런 식으로 입는 걸 좋아했어. 코트 여기도 보면은 좀 루즈하게 들어간 이런 코트들 있지. 여기다 목폴라 그냥 간단하게 입어주고 이때는 교정 안 할 때였고 지뎅이가 이미 마중을 나와있지? 개기야! 그러면은 7-8년 전에도 이렇게 맥시 코트를 많이 입었다. 내가 학생 때인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도 코디를 많이 했다. 근데 내가 사실 내 인스타에 올린 사진이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들었던 사진들 막 올렸을 거 아니야. 이 당시에도 나는 막 말도 안 되는 코디도 많이 했었고 그런 막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의 내가 된 것 같고 지금 이렇게 7-8년 전 코트 코디를 보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마음에 드는 코디들을 올렸을 테니까 이상하지 않은 걸 올렸겠지. 하지만 세월이 무색하게도 이렇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는 코트 하나 제대로 된 거 사주면은 오랫동안 입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에?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이번 시즌 피터 팬들의 코트 코디들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사진글 사이로 어떻게 넣어요? 깔끔하게 니트에다가 청바지에다가 도개구 신어주고 코트 하나 걸쳐주는 거 좋잖아요. 예. 이것도 기본 코디로 정말 괜찮은 코디고요. 난 어릴 때 사계절이라 배웠는데 룩 동컨 힙스럽게 코디하는 걸 스웨트팬츠에다 매치해가지고 요거 작년에 내가 코디했던 거랑 비슷하잖아. 난 여기다가 후드까지 입었고 이 친구는 후드 삭제하고 모자를 썼는데도 충분히 멋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야. 비슷한 포맷이지만 이렇게 읏같은 화질로 봐도 뭔가 이 내재되어 있는 간지가 느껴진다. 10월의 코트 아니 10월 코트 데일리룩 헤드코 요것도 아마 내 취향대로 갔더라면은 그레이 슬랙스를 조금 더 타이트한 걸 가져가지고 양말에 포인트를 주고 로퍼를 신고 니트나 넥타이까지 해서 클래식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코디도 예쁠 것 같은데 코디 자체는 막 나쁘지 않아. 호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코디지만 여기서 깐지 좀 더 오라이 하고 싶으면 클래식 몇 방울 더 넣던가 아니면 캐주얼 몇 방울 이렇게 넣어가지고 절제는 완성도 디테일을 높인 코디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사고 싶은 옷이 너무 많아 패션보이. 이거는 진짜 여자들이 뭘 좋아하지를 생각
생각을 하고 입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여신 저격을 제대로 해버리는 코트 코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호불호가 많이 없고 깔끔하고 격식을 어느 정도 차렸지만 막 크게 부담스러운 느낌은 없거든. 데이트하기에 괜찮은 룩으로 보여집니다. 좋아요. 첫 코트 165다. 165. 아, 이 친구 코디는 뭔가 시티보이스러운 느낌이 가득한 코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의 키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코트를 코디한 거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예. 웬만한 키 큰 사람들보다 더 멋있는 스타일링인 것 같아 진짜로. 36. 미쳐버린 곰. 힙하게 코트 코디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매치하는데 나도 이 에센셜 스웨팬츠가 있거든? 근데 이게 코트랑 매치했을 때 그렇게 예쁜 듯한 느낌이 안 나오더라고 나는. 이건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조금 있는데 그냥 스웨트 팬츠를 입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얘는 막 기장도 길고 주름도 막 잡히고 여기 허리끈도 길게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조던이랑의 조화는 너무 좋지만 이 위에 코트를 거친 게 살짝 좀 아쉬워. 이거 이번 시즌에 나온 니트 에센셜 후드 같은데 지금 시즌에 이 니트 에센셜 후드를 가장 예쁘게 입으려면 코트보다 나는 반바지 통 큰 거에다가 양말 올려 신고 조던 신고 이 후드 루즈하게 입는 게 거기다 모자까지 써주는 게 그게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은 느낌? 쿨한 느낌? 그 스타일 한번 도전해보고 여기다 코트는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네. 아이템 하나하나 보면 다 괜찮지만 목도리 꺼낸 기념 애쉬리. 이 목도리가 애쉬리 거구나. 선호가는 브랜드. 야야야야야 첫 구매자 나왔다. 이 친구 코디가 난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거든. 웬만하면 난 코트에 모자를 매치했는데 그게 잘 떨어진다? 그러면 멋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 남들이 쉽게 하지 않는 코디 조합이잖아? 좋아. 이게 피시테일인 것 같은데 아이템 좀 물어본 친구들 때문에 한 번씩 화면을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 후드코트가 코트의 그 진지함을 확 덜어내주기 때문에 그냥 입문용 코트로 괜찮은 것 같아. 10대들이 입기에도 괜찮고. 소년의 10월 코디 모음. 가끔씩 고가의 신발 이런 트래비스 스캇 같은 신발들 신잖아. 그러면은 그 신발이 아쉬울 정도로 코디 완성도가 조금 별론데? 뭔가 신발 하나 믿고 코디한 것 같은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코디들도 많은데 이 친구는 아이템 선정도 너무 좋고 스타일링 핏도 너무 잘 빼. 아, 이 친구는 옷을 진짜 잘 입는 친구인 것 같아. 형 이렇게 입으면 여친 새끼나. 아, 봉시가 미안해. 이거는 옷이 문제가 아니야 새끼야. 형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옷은 거들 뿐. 너의 매력, 여자 앞에서 이렇게 우물쭈물하지 않은 너의 그 자신감 그런 것들이 중요해 새끼야. 좋단 말이야. 깔끔하고 멋있잖아. 우리 봉식이 아주 그냥 눈빛도 좋아 새끼야. 하지만 여자친구는 가끔씩 형이 얘기를 하지. 여자친구 생기려면 뭐 이거하고 뭐하고 뭐하고 다 구라야 새끼야. 미안하다. 형이 가을 반기는 룩 형기얌. 어우 야 나 이런 코트는 조금 빡센 것 같은데. 이런 코트들은 어디 거야? 오세니 랑베르시오. 이런 코트들 입으려면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야 나는 진짜 쉽사리 도전을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코디를 잘한 것 같아. 힌트에다 청바지 그냥 깔끔하게 베이스 깔아주고 거기다가 좀 이제 이분법 제대로 들어간 코트를 입은 거 아니야? 하프로 레츠 겟잇 하는 걸로. 야 잠깐만 이거 벨트 뭐야? 야 구찌 벨트네? 야 헤지스 액세서리 미니백. 이거 무슨 아이템의 조화인지 사실 조금 모르겠는데 헤지스에다가 뭔가 구찌 벨트에다 이런 코트를 입었다? 이런 코트는 힙스럽게 코디하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리고 웬만하면은 도전하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유니크한 코디 좋아하고 이렇게 다양한 코디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조금 더 딥하게 무난하지 않게 코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추울 때 개시하고 다시 들어간 브라운 야드 코트. 요 정도 코디가 나는 간지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 가방 사실 조금 아쉬워요. 이 뒷모습은 예쁜데 이 앞에 스트랩이 두꺼운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백팩을 매치해도 나았을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나일론 백 약간 가벼운 라이트한 감성으로 그런 것도 매치해주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가죽백도 뭐 괜찮다. 감성은 없지만 귀여운 떡코는 있지 아무것도 몰라요. 야 이거 빡센데? 이런 떡볶이 코트? 솔직히 어떻게 입을 거야? 웬만한 사람들 도전도 못합니다. 깔끔하게 그냥 마이웨이로 내 4차원 감성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코디한 것 같은 느낌이야. 유니크하고 개성이 있어서 좋아. 코트 샀다 마음에 든다. 오 나이스. 이런 웨스턴 부츠는 요즘에 정말 많이 신지? 난 좀 여자들이 아예 짧은 정말 짧은 숏 코트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긴 맥시 코트 입는 게 예쁜 것 같더라고. 어중간한 코트보다는 이 트렌치 코트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버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김밥 천국 코디 컨트롤맨. 이거 그냥 기본 코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발이 중요해 이런 거 매치할 때는. 나는 확실히 이런 코디할 때는 여기다가 운동화 신는 거를 좋아하지만 이렇게 구두를 신었을 때 감성적인 코디가 가능한 친구들은 이렇게 해도 충분히 멋있는 것 같다. 멋있잖아. 170에 덮을 코트로 브라운 톤온톤. 야 이런 것들이 조금은 빡셀 수 있는 그런 코디예요. 그리고 호불호도 조금 갈릴 수가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코디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괜찮다. 저렇게 감성지다. 오늘 한껏 멋부렸다. 그런 감성 제대로 느껴지잖아. 여기다가 운동화를 신으면 약간 시티보이스럽게 영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감성도 날 수 있지만 파랑부츠 이렇게 딱 신어버리니까 좋잖아요 지금에. 이 톤온톤 매치 살짝만 미스나도 아주 그냥 개떡이 되는데 떡보이 코트 코디 잘한
비슷한 것 같아. OAM 코트 계시록 분홍 배터리. 어, OAM 코트. 어, 간지나게 입었습니다. 예, 어, 좋아요. 어, 아주 그냥 코트의 이해도가 높은 친구구만. 어, 여기다 운동화 이렇게 신어주고, 가방에다가 모자까지. 아,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링 그대로 해버렸습니다. 예, 이제 그냥 OAM으로 도배를 했구만, 제끼가 이거. 어쩐지 간지가 난다 했어. 모자를 이용한 가을겨울 코디 일어남. 이익! 새끼 넌 뭐야? 새끼가 이거 맨날 틈만 나면 자기 사진 쳐넣고 있어 이거 이거? 응? 기본 코디라고 보여집니다. 예, 웬만치 코트 기본 코디라고 하면 기본 티에다가 청바지에다가 로퍼나 운동화 깔끔한 거지만 OAM 팩토리 코트는 요게 기본 코디라고 보면 돼요. 모자에다가 뭐 이제 신발 싹싹 재미주고 스웨트팬츠 입어주고 뭐 그런 느낌 있잖아. 조금 남들과는 다른 그런 느낌. 어, 아주 좋습니다. 이거 뭐 광고 타임 아닌 광고 타임 같이 돼버렸어. 으띠!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해